반갑습니다. 최경호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경제 문제에 관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몇 면을 빼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들에 관해서 전부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사실은 앉아 계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드릴 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그런 자리고 또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오늘 어쨌거나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개략적으로만 아마 말씀 듣는 게 좋겠다 해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 오늘 거기에 대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세계가 지금 인플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은 미국, 유로존, OECD 그리고 한국 평균 보시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9%, 10%의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 때문에 전부 골치를 앓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또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역시 정치적으로도 정치 지도자들이 특히 정부가 힘든 그런 형국입니다. 대개 10% 가까운 물가 상승이고, 미국이 7월 달에 8.5, 오늘 아침에 물가가 8.3, 새해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물가가 더 올랐다 보니까 아까 어느 분 말씀대로 울트라 스텝 하면서 그게 이제 100BP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전 세계 지금 금융 경제 상황을 요동치게 만드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조금씩 금리 대응을 했었으면은 지금과 같은 것을 물가 상승도 조금 막을 수 있었을 거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고강도 세계를 요동치는 이런 대응을 위원회에 좀 방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들인데, 지금 저전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세계 금융 또는 이 자본시장 그리고 경기 외환시장 등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불확실성이 더 커져서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이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일단 늦었지만은 미국이 굉장히 고강도 금융 긴축을 빠르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 정치 등이 다 출렁이는데, 큰 틀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주요국 정치가 우리 코스피, 그 다음에 S&P500, 그 다음에 유로스톡스 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뭐 크게 약간의 부침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환율입니다. 오른쪽 그래프 환율이 제일 위에 초록색이 일본 엔하고 제일 이 회색 부분이 위안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유로화 달러 인덱스 원화의 움직임입니다. 즉 달러가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약해지고 우리 원화도 그게 따라 약해지는 그 패턴이 지금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원화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의도적으로 정책 당국이 엔화 약세를 더 강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직까지 관리된 돈 환율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시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당국이 지금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컨트롤하고 있는 양상이고, 이 원화하고 원은 다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가 지금 최근에 어제 환율이 1373원 갖고, 이제 아마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발표에 따라서 이 주시장 등이 저렇게 요동을 치고 하면 아마 오늘도 우리 이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칠 텐데, 뭐 그런 시장이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되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제 환율이 요동을 치니까 우리 원화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최근에 또 움직이고 합니다. 금년 들어서도 많이 움직였지만,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나라가 휘청하는 거 아니냐, 이 불안이 당연히 옛날 우리 트라우마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늘 시장이 변동성이 크면은 늘 우리도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물론 아닙니다. 늘 경각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에 그럼 원화는 왜 약세를 보이거든요? 크게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첫째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미국의 영향입니다.
지금 우리 세계 경제 규모를 보시면 미국이 세계 경제의 한 24% 내지 25%입니다. 미국이 절대 강자죠, 규모로 보면은. 그리고 중국, 유럽이 약 유럽 전체 포괄하면 약 18%, 중국이 약 18%, 이 다 합하면 60%가 넘는 겁니다. 이 3개국의 이 경제 흐름에 우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3개 이 블록에 대한민국이 가장 수출도 많이 하고 거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원화 약세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인플레가 계속되니까 돈을 더 쪼을 거 아니냐, 금리를 더 가파르게 올릴 거 아니냐, 그게 따라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게 달러 강세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 무역 수지 적자가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경상 수지 흑자도 상대적으로 조금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구조적인 문제에 관한 요인까지 걱정이 겹쳐서 원화 약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대체적으로 이 주요국 통화의 약세 패턴입니다. 아까 있는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무역 적자가 그럼 왜 커졌느냐?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지난해보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서 무역 수지가 다른 거는 되게 비슷한 패턴을 보이더라도 에너지 가격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역 적자의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다. 상대적으로 물가는 떨어지고 역시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내년이 조금 금년보다 좋지 않을 그런 양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2.0, 2.1 뭐 이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경기가 조금 금년보다 둔화되더라도 대개 잠재 성장률 수준의 경제 모습은 보일 거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 전망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한 나라 한 나라 돈 뿌려가면서 경기 살리고 하는 건 첫째 효율성도 없고 생산성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민간 중심으로 가자. 일자리 만들고 투자하는 것도 정부 민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다. 물론 정부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역할, 좀 마중물 역할하고 조금 자극하고 그 다음에 길 열어주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늘 만들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다시 좀 대한민국 도약시키자. 이제 좀 제대로 성장 좀 하고 활기찬 경제 좀 만들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장해가지고 너희들끼리만 다 잘난 사람들만 먹고 살지 말고 사회란 거는 결국은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데일리 보니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렇게 돼 있네. 따뜻한 그런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난 사람들만 사회가 구성할 수 없다. 잘난 사람은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생산성도 높이고 하는데 결국은 사회는 약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도 보듬어야 공동체는 강해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제도 이제 방향을 민간 중심으로 좀 가야 되겠다. 민간 중심 역동 경제 그리고 체질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새로운 산업도 미래를 열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복지, 사회안전망 등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정신은 자유, 그 다음에 혁신, 그리고 가정은 공정하게, 그 다음에 예, 국내외 연대, 그리고 우리 사회도 취약계층하고 연대를 같이 하는 그런 정신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민간 중심 역동경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규제 협파해야 되고 세부담 좀 낮춰줘야 되겠고 수출 활력 제고해야 되고 중소벤처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성하고 그 다음에 에이미로는 공정시장 질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총리 저 포함해서 장관들이 돌돌 뭉쳐서 규제개혁에 성부를 건다고 규제혁신에 성부 건다고 하고 있고 지금 몇 차례 뭐 여러 가지 발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5년 내내 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규제 중에 경제 법령 관련해서 전부 우리는 뭐 사고 나면 무슨 법 강화해야 되고 처벌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경제 관련 법령에 굉장히 형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형벌보다는 조금 행정벌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행정 제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벌로 가자.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 뭐 좀 잘못했다고 해서 전부 범죄자 만들지 말고 그거 형량도 좀 합리하고 비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좀 가자. 그걸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1차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법무부 등하고 해서 계속 이 부분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공정거래도 이거는 뭐 기업의 크고 작고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관계없이 질서는 공정화해라. 그게 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단해 나간다. 이 질서는 바로 잡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금입니다. 세금.
법인세 좀 낮추고 소득세 낮추겠다는 겁니다. 저걸 해놓으니까 역시 정치권의 고질병이 뭐냐?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편가르기. 그래서 뭐가 냈다 그러면, 정책 냈다 그러면 우리 정부 또는 보수를 향해서는 저것들은 무조건 대기업 부자를 위한 정당, 이렇게 딱 편을 갈고 갈라칩니다. 요번에 법인세 세금이라는 정책을 좀 내고 세대 개편을 내놓으니까 딱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공격입니다. 대기업 부자 감세. 근데 대기업 부자 감세냐, 요번 세대 개편에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세는 요번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다 균형 있게 같이 세부담을 고루고루 경감시키는 거고, 소득세는 오히려 서민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부담 경감 대책이다 하는 겁니다. 예, 우선 법인세. 우리나라 법인세 제가 왜 낮추려고 그러냐. 우리나라 평균 법인세가 지금 25%입니다. OECD 평균이 21%입니다. 다른 경쟁 여건도 우리가 편하게 안 해주는데 세금까지 더 덤탱이 덮어씌우니까 우리 국내 경쟁력이 있겠느냐. 기업이 여기서 기업하려고 그러겠느냐. 기업이 좋은 세금 조건 찾아서 기업은 움직인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법인세를 계속 내립니다. 기업의 누진세를 때리는 구조가 아니고, 기업은 누진세를 하면은, 즉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누진세를 때리면은 어느 기업이 합병을 해서 사이즈를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기업은 쪼갤수록 세금을 적게 받으면 쪼개지, 작게 가져가지. 이런 논리 자체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기업이 합병이든 분할이든 그거는 그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향해서 그걸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조세가 그거를 억누르고 그거를 교통정리해서는 맞지 않다. 이렇기 때문에 법인세는 단일세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업승계, 뭐 이 오래 하시는 분들, 이 중소기업들, 특히 중견기업들 자식들한테 물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게 미래가 없으니까 나 정부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이런 현상은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설명 안 되겠습니다. 이게 또 가업승계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물꼬를 좀 터주는 그런 정책 세제 변화를 가져간다.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이번에 인하하는 것이 바로 요 하위 구간입니다. 1200만원, 4600만원, 요 구간을, 요 구간에 세율은 그대로 두는데, 요 구간에 적용받는 소득 범위를 조금 더 높여서 이번에 이 소득세를 낮춰주는 겁니다. 1억 5천만원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2400만원을 내는데, 개편안에 의하면 이분들은 이번에 세금 혜택, 깎는 혜택을 저는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년에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되면 24만원 부담이 줄 겁니다. 그보다 조금 1억 원 받으시는 분은 예측만 한 54만 원 정도 내년 세금 덜 내는 구조인데, 3천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8만 원 세금 부담이 준다. 그래서 왜 1억 5천만 원 받는 사람은 24만 원이나 깎아주면서 왜 3천만 원 받는 나는 왜 8만 원만 깎아주냐. 이러니까 이제 부자 감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3천만 원 받는 분들이 현재 내는 세금하고 1억 5천만 원 분이 받는 분이 세금 내는 요 배율이, 현재 1억 5천만 원 받는 분이 세금을 81배를 현재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부자 감세가 되려고 그러면은 요 누진의 정도가, 숫자가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 커지기 때문에, 즉 개편이 되고 나면은 누진 구조는 더 커지는 겁니다. 즉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세금을 상대 비교를 하면 역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부자다. 이걸 가지고 부자 감세라고 부른다. 사실은 중산 서민층 감세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걸 가지고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안이 서민 중산층 감면 폭이 훨씬 크고 감소규모는 한 약 두 배 수준이다. 이게 뭡니까? 아까 우리 베이컨 드셨죠? 베이컨 드실 때 보면은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고, 그래서 잘 구워가지고 맛있게 아마 드셨을 겁니다. 이게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인데 제가 왜 이걸 요새 들고 다니느냐. 삼겹살을 갖다 놓으니까 왜 비계뿐이냐, 왜 비계떡하니만 가져오냐, 맨날 뭐라 그래요. 세제 개편 안에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고 해서 맛있는 세제 개편을 갖다 줬는데 맨날 살코기 있는 건 안 보고 이 비계만 쳐다보고 왜 비계만 있냐, 비계만 있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보시라. 거기는 살코기도 있고 비계도 있고 조합해서 아주 맛있는 이 삼겹살을 갖다 놨으니 이거 잘 먹어가지고 우리 경제 힘내고 우리 경제 살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비계만 있다고 한다. 세대 개편 안 보고 자꾸 대기업 부자 감세라고 그런다. 대기업 부자 감세가 아니고 이것저것 다 있다 하더라. 내가 오늘 보니까 앞으로 삼겹살 잘 기억하시고 좀 균형 있는 세대 개편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이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종부세 선거 때는 종부세 때문에 죽겠다고 민심이 들었고, 특히 서울 수도권 이 대도시에 종부세 때문에 정말 부동산 정책이 경제 정책이 제일 실패 큰 요인이고, 그게 대표적인 게 종부세다. 종부세 이 부담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니까 선거 때 화들짝 놀래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당시에 맞다,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종부세 이거 너무 과도하다, 우리 종부세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종부세 낮춰줄게, 선거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좀 낮추자 하니까 바로 또 조금 있다가 지금 뭐라고 또 부자 감세 또 들고 나오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국회의장실에서 헤럴드 경제하고 한국갤럽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9월 5일, 7일. 법인세는 하도 저쪽에서 뭐 대기업 감세 운운 해가지고 여론이 반대로 나올지 않았을까 했는데,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50%가 찬성, 40%가 반대,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64%가 찬성, 27% 반대. 여론은 나쁘지는 않다.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대개 여론 주도층이시니까 조금 더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 문제는 그렇고, 이제 수출 관련해서 뭐 무역 금융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근본적인 우리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중국의 수출이 요즘 둔화되는 게 물론 코로나 봉쇄 등등도 있는데,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수입하는 걸 자체적으로 전부 경쟁력 확보하면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 생산해서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강력한 경쟁 상대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다하게 의존했던 걸 이제 시장을 자꾸 돌리고 해야 되는데, 뭐 등등 종합적으로 수출에 관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벤처 뭐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공정 시장 관련해서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체질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거를 사실 이 숙제들이 어려운 겁니다. 이 숙제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한 시간도 좀 걸리고 사회적인 갈등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그 과정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공공부문 개혁해야 되고, 노동시장 개혁해야 되고, 교육 개혁해야 되고, 금융혁신 개혁, 서비스 산업 혁신. 대개 이런 정도를 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우선 급한 게 시간, 근로시간 문제하고 임금 체계 개편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문제 쪽 드러나면 저 인간들은 지금 전부 장시간 근로에 노출시키려고 그러고 근로자의 건강권도 무시하고 저런 집단 아니냐. 그걸 하자는 이야기는 주 52시간 중요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으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주 52시간 틀 속에서 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좀 하자. 기업의 사정에 맞게, 근로자의 사정에 맞게, 또 계절별 특성에 맞게 기업이 52시간 범위 내에서는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런 방식으로 좀 근로시간 체계를 조금 바꾸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로시간을 막 늘려가지고 뭐 장시간 근로에 노출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야 기업 또 좋고 근로자도 좋다.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걸 좀 바꿔나가자. 이런 정도의 유연함은 있어야 우리가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첨단 산업도 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투자하고 R&D 이런 걸 해서 우리 생산성을 넓고 넓히고 또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도 그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경제도 바로 복합 위기 상황이다. 이게 끝날 거겠냐? 하루 이틀 내에 끝날 거겠냐? 연말 되면 끝날 거겠냐? 유감스럽지만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간다. 그래서 상당 기간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 저는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또 여기 이렇게 새벽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우리 리더들이 계시고, 옛날에 또 우리 IMF도 다 이겨냈고 글로벌 금융위기 다 이겨냈습니다. 이거 왜 못 이겨내겠습니까? 이겨내는데 말로만 입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몸이 따라가서 실행이 있어야 된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은 현재 3만 5천불의 세계 10위권 경제지만은 조금 더 잘하면 우리가 7위권 경제도 간다. 그걸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잘해야 되냐? 정부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된다.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힘 모아주시고 함께 나서면 대한민국 잘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